태고종 봉헌사 제44세 주지에 워너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영산제 이수자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영산제를 국내외에 전해온 워너 스님은 봉헌사 박물관 건립을 발언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의 본산급 사찰 중 하나인 신촌 봉헌사 제44세 주지에 워너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봉헌사는 어제 경례에서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한 종단 소임자와 사부대 중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방식의 종사 이훈을 시작으로 44세 주지 워너 스님과 12세 부주지 고담 스님의 진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봉헌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한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불교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는 봉헌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적임자라며 취임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봉헌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제 보존 도량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국제적으로 문화적 보존 가치와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임을 공증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봉헌사 주지 소임은 맞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석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원어 스님은 1966년 봉헌사 금강계단에서 재경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수지했습니다. 옥천 법어매를 1회로 졸업한 원어 스님은 1993년 영산제 이수자로 선정됐으며 영산제 보존회 연수원 부원장과 옥천 법음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2021년 영산제 보존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전 주지 운봉 스님에게 직인과 가사를 전수받은 원어 스님은 봉헌사 박물관을 건립해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는 도량을 만들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사부대중의 노력으로 박물관을 건립하여 엄숙한 사찰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 쉽게 찾아와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영산제도 참여하며 불교의 큰 보물들을 접할 수 있는 도량을 만드는 것이 저의 큰 소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우상옥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은 종단과 사회에 큰 울림과 희망의 세계로 이끌어주길 기원하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불교 문화의 정신과 우수성을 전하고 있는 봉헌사가 종단과 각계의 기대 속에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한국 불교의 구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